달콤한 휴식도 잠시. 또다시 작업을 이어가는 사람들. 시뻘건 숫덩이가 이글거리는 참수 가마 속에서 기다란 부장대로 숫덩이를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수천 번 반복했을 것. 마침내 작업의 끝이 보인다. 다 나왔어요. 재빨리 드럼통에 넣고 뚜껑을 덮어 불을 끈 숯. 이제 최고급 백탄 참수 지대기 위한 마지막 숙성 과정만이 남았다.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? 이거 냉각 시켜야 되거든.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연료용으로 쓰이는 하급의 검탄이 되는데 이 공장에서는 최고급 백탄만 생산한다. 하루에 한 20통 넘어 나오거든요. 20통 넘게요? 네. 이제 식히기만 하면 되는데 완전히 식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꼬박 하루. 서서히 열을 식히며 참수 지대기 위한 마지막 숨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. 다음 날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는 명품 참수 백탄이. 숯이 강이 나죠. 빛이 나죠. 완전히 숯이 됐으니까 이제 부숴가지고 중자, 소자 골라야죠.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탄생시킨 질 좋은 참숯. 잿가루가 묻어서 하얗게 보인다고 해서 백탄이라고 불리는 고급 숯이다. 24시간 후 완전히 식으면 선별 과정을 거친다.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시는 거예요? 그 손바닥만한 거는 다 중짜예요. 근데 좀 이만한 거는 이따 정도는 다 중짜예요. 한 가마에서 보통 20개 드럼통의 양이 나오니 크기에 따라 선별하는 작업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린다. 숯가루가 날리는 작업 현장. 그래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다. 마스크 안 끼면 안 돼요. 왜요? 네, 이게 밖에 들어가니까. 요리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참수. 겉은 타지 않으며 속 붙어있기 때문에 육즙이 빠지지 않아 부드럽다. 미국 온 사람들이나 펜션에 온 사람들이 바베큐 해물 때 쓰니까 여름에는 수요가 억수로 많습니다. 그릇이나 뭐 침대 같은 데 그런 거 만드는 데도 나가고 여러 군데에서 다 됩니다. 특히 최고의 참수 백탄은 공기 및 수질 정화, 습도 조절, 음이온 방출 등 수많은 효능이 알려지면서 최근 더 참수채 인기는 치솟고 있다.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참수.
이건 역시 참수 때문에 요즘 눈, 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 중에 하나다. 침대에 들어가는 그 판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의 지금 숯이 필요해요. 숯을 활용한 참숯 침대. 꽃을 수놓은 듯 화려하다. 참숯 침대를 만들기 위해선 가장 먼저 국내산 백탄 숯 선별이 우선이다. 침대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동그란 게 모양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골라내고 있습니다, 저희들이요. 숯을 일일이 하나하나 비닐로 꼼꼼히 감싸는 것으로 다음 작업이 시작됐다. 일단 여기 안에다 항토를 채워야 되는데 이 비닐을 안 싸게 되면은 항토가 옆으로 다 번져 버려요. 청정 지역에서 나온 품질 좋은 황토만을 고집. 그 황토를 숯에 골고루 부어주면 참숯 침대 탄생의 첫 걸음을 뗀 셈이다. 숯 사이사이에 황토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강한 진동을 주고 있습니다. 숯의 결 사이사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곳까지 황토 채우기를 여러 번 반복한 끝에 이제 건조 과정으로 넘어간다. 자연 건조를 하루 이상 해줘야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탄탄하게 굳어집니다. 황토까지 더해지면서 강도가 더 강해진 백탄 수출. 다이아몬드 톱으로 자르는데 이때 물을 뿌려서 마찰 때문에 생기는 열을 가라앉힌다. 백탄 수출은 강도가 강해가지고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톱으로 지금 재단을 하고 있어요. 모양이나 크기가 고르지 않는 숯 덩어리를 자르는 공정은 보기보다 절대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. 자칫 방심했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. 커팅 작업이 끝나고 꼬박 하루 동안 자연 건조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숯을 판에 붙이는 작업이 이어집니다. 글루건을 이용해서 일일이 100% 수작업으로 붙이는 일이다. 지금 이제 일일이 손으로 붙이시죠? 예. 지금 이제 손 모양이 다 틀리고요. 그리고 결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게 자동화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. 각기 다른 순 모양과 결을 디자인을 고려해서 일일이 붙이는 작업이 녹록할 리 없다. 한 판에 70개 이상, 순 양으로 따지면 한 판에 5kg에서 6kg 정도 붙인다. 하루에
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니네요. 이게 일일이 다 수작업이다 보니까 이 그렇게 빨리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붙일 때 부서지지 않도록 잘 붙이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작업. 숫자 모양대로 배열하는 일도 집중해서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. 숯과 황토의 기능이 온전히 어우러진 옛스러움과 현대미가 조화를 이룬 황토숯 매트리스가 탄생됐다. 다음은 생황토와 주요 소재 중 하나인 세라믹 소재를 일정한 비율로 물과 배합할 차례다. 그리고 배합이 끝나면 생황토로 숯째 큰 결을 여러 번 채워주면 되는데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. 아, 진동 주는 이유요? 여기 보시면 기포가 밖으로 빠져나와야지 강도가 더 강해지거든요. 안에서 기포가 생기면 그 공간이 생긴 만큼 강도가 약해져서 진동으로 다 기포를 빼내고 있는 겁니다. 잠수 침대가 탄생하기 위해선 이런 수그러움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. 자연 건조를 시킬 거예요, 저희가. 최대한 자연적으로 말리는 게 깨질 확률이 낮아집니다. 일조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30일 전후로 건조시키는 황토 숯판. 잘 말랐을까 살펴보는데 다행히 가을바람에 잘 건조됐다. 이제 남은 건 연마 작업. 수평이 안 맞는 부분을 매끈하게 만들면 되는데 30kg이 넘는 묵직한 황토 수판을 여러 번 연마하는 작업이 쉬운 일이 아니다. 자, 점점 본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맞습니다. 판 하나당 몇 번의 연마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? 판 하나당 8번인데요. 하기에 따라서 10번 정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. 매끈한 매트리스를 얻기 위해 갈고 또 가는 연마 작업. 밀려 들어오는 주문을 감당하려니 밤을 새며 작업에 몰두해야 한다. 이 가을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더욱 찾는 이가 늘어난 참숯침대.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한 상황. 참숯침대를 만들어내는 긴 과정이 모두 끝이 났다. 힘들진 않으세요?
힘들죠. 힘이 안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? 힘들지만 그래도 뭐 열심히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제 각 30kg 정도 하는 황토 수판을 2인용 침대에 4장 끼워 넣기만 하면 참숯꽃이 활짝 핀 참숯 침대 탄생이다. 부산 광역시 기장군의 다른 작업장에서도 일이 한창이다. 이곳에서 만드는 건 참숯 주방용품. 숯 주방용품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